이처럼 맛도 영양도 만점인 옥수수. 한참 제철을 맞아 많은 주부들이 찾고 있는 지금, 옥수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본다. 오랜만에 사온 옥수수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난 엄마. 와, 잘 익었네. 엄마, 뭐해? 아, 옥수수 드시려고? 근데 왜 옥수수를 다 물에다 담가놨어? 옥수수 먹으려면 삶아야지. 에이, 아니야. 옥수수는 삶는 게 아니고 쪄야 되는 거야. 애가 뭘 모르네. 옥수수는 물에 푹 삶아서 먹어야 제맛이지. 그동안 내가 먹은 옥수수가 한 트럭은 되는데 그걸 모르겠니? 아유, 아니야. 옥수수는 쪄야 되는 거야. 엄마, 이거 다 꺼내. 옥수수를 삶는 것과 찌는 것 중 무엇이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일까? 정답은 쪄야 한다입니다. 간혹 물을 가득 붓고 옥수수를 넣어서 삶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옥수수의 수용성 성분이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넣고 삶게 되면 영양 손실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찌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를 찔 때는 찜솥에 옥수수를 올린 다음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20분 정도 찌다가 중불로 세기를 조절해 10분 정도 더 쪄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단맛을 위해 소금이나 설탕을 넣는 것보다 레몬즙을 발라주면 레몬 속의 펙틴 성분이 옥수수의 단맛과 찰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찐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모녀. 와, 아, 맛있다. 엄마, 엄마, 그걸 왜 이렇게 빨아서 드셔? 버려. 얘는 음식 아까운 줄 몰라. 버리긴 왜 버려? 이 옥수수 속대에도 영양 성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에휴, 알맹이에 영양가가 있는 거지 이 속대에 뭐가 있겠어. 아, 글쎄, 이 속대에도 영양 성분이 있다니까 그러네. 아휴, 나도 먹을 거야. 정말 엄마의 말처럼 옥수수의 속대에도 영양 성분이 있는 것일까? 옥수수 속대에도 단맛을 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한 항염 작용을 하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속대를 직접 빨아먹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옥수수 속대를 푹 끓인 다음 차로 드시거나 식혀서 가그렉을 만들면 염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